실용 독해와 장문 능률찬 1과 본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이제 막 헬리콥터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BGM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ast week, 지난주에 I got a huge package in the mail. 내가 메일로 아주 우편으로 아주 큰 소포를 받았어요. At first, 처음에 I didn't know what it was. 간접음이죠. 의주동된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 given the enormous size of the box, I didn't think it could possibly be the cell phone case I had recently bought online. 이때 이제 이 기분이요. 그 기분을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런 걸 고려해 보았을 때 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뭐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이런 데서 이제 다루는데, 여기 이제 그 기분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뭐 여기를 considering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considered that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이제 보통 if 대신에 쓰는 그런 관용 표현으로 기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의 엄청난 크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I didn't think. 나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It could possibly be the cell phone case. 이게 휴대폰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휴대폰 케이스냐? I had recently bought online. 제가 최근에 온라인에서 산 휴대폰 케이스라고 생각을 못했다 이거죠. 이게 샀던 게 이제 더 과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써서 had bought을 쓴 겁니다. 자, had bought 여기다 표시를 하시고요. I looked through the packaging in the box. 내가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소포들을 look through 했다는 얘기는 이제 샅샅이 뒤져본 거예요. 그리고 guess what I found. 자, 내가 발견한 것,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렇게 쓴 거죠. 뭔가 놀라운 걸 발견했나 봐요. Another little box. 또 다른 작은 박스였습니다. 이제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고 또 박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in this little box, 이 작은 박스 안에 I finally found my cell phone case. 제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휴대폰 케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Wrapped in bubble wrap. 이게 뽁뽁이죠, 뽁뽁이. 네, 뽁뽁이에 포장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 포장되어 있다 할 때 여기 이제 분사로 wrapped 쓰여 있다는 거. 분사구문이죠? wrapped,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는 거. 휴대폰 케이스가 포장되어 있는 거죠. 포장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랩트가 되어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플라스틱과 버블 랩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I was glad to receive the product. 프로덕트는 이제 상품을 말하는 거니까 이 상품을 받아서 기뻤습니다. 뭐 이럴 때 우리가 투부정사를 뭐 부사조 용법 중에 원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기뻤던 원인이 제품을 받아서 그런 거죠. 받아서 기뻤습니다. 근데 어떤 제품이었냐면 I had ordered in perfect condition. 내가 이렇게 되겠죠? 주문했던 그 제품을 완전한 상태로 받은 거죠. 그 받아서 기뻤다 이거죠. 뭐 어디 망가진 데 없고 깨진 데 없고 내가 주문했던 그 제품을 완벽한 상태로 받아서 기뻤다 이렇게 된 거고요. 주문한 것도 어떻습니까? 더 과거에 주문한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써서 had ordered 썼다는 거 체크를 해두시고요. But, 하지만, so much packaging seems unnecessary. 근데 이렇게 많은, 너무나 많은 포장은 좀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seem 다음에는요, 형용사 보호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unnecessary가 쓰여서 형용사가 보호로 쓰인 거고요. unnecessarily 하고 부사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체크를 해 두십시오. I realized that. 나는 깨달았습니다. This kind of wasteful packaging. 이런 종류의 낭비적인 포장은 must be bad for the environment. 이때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굉장히 나쁜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So, 그래서 I went online and while looking for ways to avoid wasteful packaging, I discovered green shopping. 그래서 내가 이제 온라인을 뒤져본 거죠. 온라인으로 가서 자, looking for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while 다음에 갑자기 while 이제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가 없죠? 주어 동사 없이 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ing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문제로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looked냐 looking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일적인 분사구문인데 접속사가 쓰인 분사구문이에요. 그럼 여기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여기 지금 I 보이시죠? 같았으니까 생략이 된 거예요. I 과거니까 was 이렇게 while I was looking for 라고 쓰였다가 분사구문이 되면서 I 없어지고 was가 빙 돼서 없어져서 looking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looking 중요하니까 별표를 쳐놓으시고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낭비적인 포장을 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찾으면서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린 샤핑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I'd like to share what I've learned. I'd like to 그러면 뭐 하고 싶다죠.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공유하고 싶습니다. What I've learned. 내가 배운 것을. 관계대명사 맞죠. 요컨대 in short 짧게 말해서 요컨대 그린 샤핑이라는 건 의미합니다. 자, 그린 샤핑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Shopping with the environment in mind. 환경을 with in mind란 말은 염두에 두고 환경을 고려하고 쇼핑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즉 buying products. 제품을 사는 거죠. 근데 어떤 제품입니까? Help conserve precious resources. Save on energy use. Prevent unnecessary waste. 지금 여기 보시면 help는요 원형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conserve 한번 나왔죠? save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prevent도 나왔죠.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하는 걸 돕는 제품을 사는 거다 이거죠. 그럼 뭐뭔가 봅시다. 귀중한 자원을 보존하고 파는 걸 돕고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는 걸 돕고 불필요한 쓰레기, 뭐 낭비를 막는 걸 돕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병렬 구조 R이라고 표시할게요. R1, R2, and R3 이렇게 병렬 구조 이루어졌다는 거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Here's as I found from eco-friendly companies. 여기에 이제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어디에서? 친환경 회사로부터 제가 발견한 광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가 뭐 하냐, 그죠? Provide creative ways to shop green. 여기 shop green이라는 건 이제 친환경적으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적인 쇼핑을 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공해주는 그런 광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가 이 이제 광고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광고겠죠. 광고. 광고를 이렇게 선행사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쭉 읽고 넘어갈 건데. 수업 시간에 한번 또 다뤄줄 거예요. 자, 계속 가죠. 자, buy smart with e-readers. 자, we all regularly buy newspapers and magazines that we read and then throw away. 우리는 정기적으로 신문이나 잡지들을 구매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잡지나 신문들이냐면 우리가 읽고 나서 버리는 그렇죠? 읽고 나서 버리는 어떤 신문이나 잡지들을 정기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Break the habit. 이때 break the habit이란 건 습관을 고치세요. 그리고 try something new.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something은요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자, subscribe to our e-magazines. 우리의 e-magazine의 구독, e-magazine을 구독하십시오. 여기 subscribe to, 요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subscribe는요, 우리가 이제, scribe가 붙어 있는 동사들을 자꾸 이제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prescribe, transcribe, inscribe, describe. describe라고 하는 어떤 그 script의 그 단어의 어원은요, write, 쓰다예요, 쓰다. write, 쓰다거든요. subscribe는 구독하다라는 뜻이고요. prescribe는 처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약을 처방하다 할 때. 그 다음에 transcribe는 이렇게 옮겨 적는 거죠. 이사하다라고 해요. 이사하다. inscribe는 새겨 넣는 거죠. 새겨 넣다. 그 다음에 describe는 묘사하다, 설명하다죠. 묘사하다, 설명하다. 근데 subscribe는 구독하다 할 때 전사 to와 함께 쓰여서 subscribe to 무슨 매거진 이렇게 쓰면은요, 그 잡지를 구독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우리의 이 매거진을 구독하십시오. 자, 종이로 된 잡지 대신에,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요? Help save trees and money. 나무와 돈을 절약하기 하는 걸 돕기 위해서. We offer an incredible selection of magazines. 아주 믿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선택의 잡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n be read 하고 나왔죠? 이 잡지가 이제 선행사니까 이렇게 수동이 되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읽혀질 수 있는 잡지죠. 어디에서나 on a variety of smart devices.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 있죠. 그 스마트 장치들의 다양한 그런 스마트 장치들에서 어디에나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종류의 잡지를 우리는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by smart with e-readers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제 광고죠, 이 광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make your own shopping bag. 당신 자신의 쇼핑백을 만드십시오. 자, do you want to stop using disposable plastic bags? Disposable plastic bag 그러면 이제 일회용 비닐봉지를 말해요. 일회용 비닐봉지. 여기서 우리가 stop이라는 동사를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stop은 우리가 이제 뒤에 동명사가 나올 때가 있고 투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동명사가 나올 때가 목적어입니다.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투부정사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stop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거나 하던 일을 멈추는 거고요. stop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이 동명사 하는 걸 멈춘다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to use냐 using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여기 유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Visit our online store. 우리 온라인 상점에 방문하십시오. It has a large selection of reusable shopping bags that meet every shopper's needs.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재사용할 수 있는 쇼핑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쇼핑백이라는 건 모든 쇼핑객들의 욕구 혹은 필요를 여기 때 미스는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충족시키는 이런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신 주격이죠. 근데 쇼핑백이 복수다 보니까 여기 S가 안 붙은 거예요. 이런 것도 표시해 놓으시고. 자, 계속하죠. You get to choose your bag's color and fabric. 당신 그 쇼핑백의 색깔과 그 직물이죠. 직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can add a unique logo or picture. 아주 독특한 로고나 아니면 그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This can be a great way. 이것이 아주 굉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To spread your business or non-profit message. 당신의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비영리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걸 non-profit이라고 하죠. 당신 사업체나 아니면 어떤 비영리 단체의 메시지들을 뭐 퍼뜨리는, 전달하는 아주 훌륭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는 shopping with reusable bags. 자,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이 쇼핑백을 가지고 쇼핑하는 일은, 자, 얘가 주어죠? 동명사가 주어면은 이렇게 단수 취급해서 동사 S부터 해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Reduce the number of paper and plastic bags. 종이와 비닐봉지죠. 종이백이나 비닐백의 숫자를 줄이는 걸 도와줍니다. 자, 근데 어떤 종이백과 플라스틱이냐면 use of precious natural resources. 귀중한 자연 자원들을 사용해 버리는, 다 써 버리는 그런 종이백과 비닐봉지백의 그 수를 줄이는 걸 도와줍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쇼핑이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S 붙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이때는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백스가 복수니까 여기 또 S가 안 붙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